아직은 염색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 결국 깃털을 분석해야 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분석해보면 알겠네요. 녀석을 안전하게 포획해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분석해요? 잡아야 깃털을. 포획틀에 먹이를 넣자. 왔다 왔다. 항상 여기로 오긴 하니까요. 냄새를 맡고 날아온 비둘기들. 이게 웬 횡재냐? 성큼성큼 들어가는데. 야, 내 것도 남겨놔. 다 들어갔네요. 다 경계 없이 들어가는 녀석들과 달리. 얘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 막상. 우리의 분홍 비둘기. 첫눈에 반했습니다. 오, 얘 안 들어가네. 비둘기 양, 피하지만 마시고 내 알을 놔둬. 내 알을 놔둬. 데이트하느라고 바쁜데요? 그 비둘기는 구애 아니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 기람 그렇지. 들어가라. 안 들어가지. 드디어. 틀 안으로 들어온 녀석. 조금만 더. 들어갈 줄 알았지. 뭘 아는 것처럼 안 들어가네. 이번엔 제발. 아이고, 상도덕이 있지 먹고 튀냐?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을까요? 밀당만 하더니. 어우, 배불러. 계속되는 포획 시도. 그러나 3일째까지도 엉뚱한 녀석들만 포획. 먹이가 없어요. 잘했습니다. 다른 비둘기에 비해서 지능이 상당히 더 높은 것 같아요. 저 틀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 경험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수록. 먼 산만 바라본 3일. 결국 실패. 3일 동안 다 이대로 포기할 제작진이 아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깃털은 넣어라. 어? 보세요. 아, 떨어진 깃털 찾으시나. 천신만고 끝에 있어요. 분홍빛이 감도는 녀석의 깃털 발견. 역시. 곧바로 분홍색 깃털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우리 제작진은 뭐든 해내요. 핑크빛 깃털이고요. 이게 일반 그 비둘기 깃털입니다. 뭐 떨어진 걸 또 어떻게 찾았네요. 전자 현미경 안에 두 개의 깃털을 넣고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실외의 형태나 모습을 보고 깃털에 묻은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뭐가 나오나요? 핑크빛 깃털에서 보면은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깃털에서는 순수하게 어떤 첨가물이 거의 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 첨가물은 과연 무엇일까? 화학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유기물 분석으로 넘어갈 거고요. 결과에 나오는 화학식을 보면은 이게 그 인위적인 그 도료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검사 기간은 5일. 염색 비둘기인가 돌연변이인가. 과연 그 결과는 중요하죠.